자, 이미 한미반도체는 뭐 방송에서 수차례 여러분들께 전략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EBC 데일리 방송에서 뭐 계속 첫날부터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EBC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화요일 날 방송 갖고 나간 거, 그 화면 좀 주세요.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화면도 화요일 날은 없죠. 화요일 날은 없는데. 예,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 주간 단위로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한미반도체만 쭉 찾아볼까요? 한미반도체 꽤뭐 엄청난 매매 기준점을 잡아드렸을걸요? 너무 많아서 뭐 그냥 이렇게 따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7일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66,000원대까지도 계속 따라붙었으니까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끝없이 달려가요. 지금 뭐 한미반도체 6만 1,000원에도 응?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날 11월 7일날 쪽보도 올라가서 6만 6,500원이 고점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뿐만이 아니라 8일날 또 미끄러졌잖아요. 미끄러지고 이제 9일날 또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준 응? 오늘의 기준에 위메이드 하이닉스 얼마에 들어요? 11만 8천원. 지금 13만 원 공방입니다. 우린 짤 없어요. 우리 주력주는 다 들어가는 거야. 하나 마이크론 얼마예요? 3만 1,900원. 지금 얼마예요? 3만 2,800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메이드 두번 들어가서 이제 분할 매수로 잡아놨고 어제 위메이드 좀 잡아놨고 5%로 이제 단기 공략. 하이닉스 또 들어가고 하나 마이크론 3만 2,500원에 또 들어가고 한미반도체 6만 2,500원 또 한미반도체 6만 3,500원. 지금 한미반도체 기준에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기준은 V1000-1 보실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부분을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캡처해서 하나 마이크론 한미반도체 32,800원, 63,900원, 뭐, 그 전에도 나오나요? 어? 그 전에 하나 마이크론 32,35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기준의 설정 범위인데, 지금, 하나 더 여러분들께 좀 올려놔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검색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기만 갖고 계시면, 요렇게.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행복함이 있어야죠. 통합계좌 잔고 볼까요? 오늘 이제 이것도 다시 설정해서 보여드릴 텐데 선물로 바꿔놨어요. 얼마? 2천억 사놨어요. 2천억 선물로. 그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요게 평가 금액이 얼마예요? 0. 마이너스 0.7인데 2,400억인가요? 와 대박. 2,400억 사놨다고. 계좌 평가가 지금 220억이고. 그러니까 시장 흐름 하나 잘 보면은. 요게 5억짜리 계좌로 11월 들어서의 가상 계좌죠, 가상 계좌. 11월 들어서 5월 달 들어서의 가상 계좌. 기간별 손익 보시면은 11월 1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콜로 사놨어요, 콜로. 콜로 사놨고 지금 선물 쪽 매수로 해놨고 이건 뭐 계속 가져갈 겁니다. 3개월 가져갈 건데 요 옵션 매매 금액의 수익 범위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파생으로 수익을 내시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내시란 말이에요. 주식으로. 요거는 좀 이따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요 부분들을 설정을 해놓은 건데, 일단은 기간별 손익 보시면은 11월 1일에 5억에서부터 이렇게 매매 손익이 236억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파생 교육도 해드리긴 해드릴 텐데, 절대 권해드리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파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게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장난하는 친구들 때문에 자산의 손실 보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진입 범위의 기준이 뭐 하나 마이크론이든 한미반도체든 낮은 가격에서부터 또 오늘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력의 기준에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는 주력 포트에 아예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10월 포트 기준에 시장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오늘 마이너스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지금 한
2465포인트가 9월 말 종가니까 60포인트 빠져 있어요. 0.25% 정도, 아, 2.5% 정도? 근데 우리는 계좌가 1% 수익이에요. 왜냐면 비중 조절을 잘 해놔서 현대차하고 LG화학 8%씩 이 조정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조정이잖아요, 이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중 부분에서 40%나 채우는 쪽, 45%나 채우는 쪽이 이렇게 약세를 띄고 있지만, 나머지 IT에서 전부 커버를 해주고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오늘 고점 이제 64,500원 넘길 위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문자 사인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아우, 라이브 방송에 게시해야 된다니까? 그 문자 벌써 이미 만들어놨고, 예고 다 해드렸고.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문자로 받으시니까 한 템포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VVIP 방에도 올려드리세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같이 참조하셔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밑에서 다시 체결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라이브 방송은 어찌됐든 뭐 현재 기준에서 이렇게 문자가 나갔다라는 것, 미리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일단은 우리는 오늘 즐기면 돼요. 시장이 뭐 0.8% 밀리거나 말거나, 2차 전지 애들 깨지거나 말거나, 그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데. 그잖아요. 65,000원이에요. 고점 넘기러 가면 또 매수입니다. 이거 난리가 나서 대박이 나고, 회원가입이 줄 서서 와야 될 판에, 내부에서는, 모니터링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 자체가 시간 때우기 식으로 있으면 되겠냐고. 내가 오늘 혼내줄 거야. 오후에 출근하신 분들. 하나 마이크론도 뭐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 마이크론 계속 매수 사인 나갔죠. 그 마지막 매수 사인이 32,500원까지 나갔어요. 31,900원에 나가고.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하고, 한미반도체 부분의 변동거래량 부분, 좀 벅차더라도 오늘 합시다.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교육 자료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도 추가 매수 사인을 냅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어차피 집중을 하는데, 하이닉스, 하나 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일로 집중이 된 거예요. 나머지 HPSP, 주성 엔지니어링도 좋지만, 우리는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오늘의 기준의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쪽의 기준. 대신에 비중 잘 지키셔야 돼요. 공식 포트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공식 포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월 포트의 기준에 하이닉스가 55%, 이런 케이스는 없다고 했죠. 하이닉스를 55%, 그리고 이렇게. 요 기준도 그 수익률, 요 공식 포트폴리오를 가져갑시다. 방송에. 나는 이렇게 채웠다. 내가 언제 이 방송에서 뭐 추천해서 대박 나셨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니. 55% 비중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비중의 9%의 수익이다, 지금. 시장 대비 월등하다. 그래서 요표 있죠? 수익률 표 캡처해서 지금도 올려주셔도 돼요. 뭐 10월 달건 이제 필요 없고, 11월 포트. 윤 정도만 따라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 한미반도체 또 하나 마이크론, IT, 우리가 보고 있는 네 종목,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뭐 기존의 엄청난 수익 범위, 그다음에 하이닉스 13만 원 다시 연착, 이런 부분들이 경영님들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VVIP 회원님들 보시면은 아주 단순해요. 어제 기준에 어제 기준이 아니라 이제 어제 기준이죠. 우리 옥돌정 선생님께도 명확하게 기준을, 포트폴리오 기준 10대 종목, 20종목 갖고 계시는 싹다 정리해서 압축하자. 그게 직접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문의를 주셨을 때 윤정도의 답변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때 기준에 우리 13일 날 페어몬트 강연회가 있었잖아요. 페어몬트. 근데 이제 그때 강연회에 좀 오셨으면 다 좋았을 텐데. 이 황태자 선생님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7월 24일 날싹 정리하고 이러한 수익을 가지고 가셨다가, 결론은 황태자 선생님께서 저 수익 범위에서 포스코 DX도 아마 수익이 또 나셨을 텐데, 일단 아쉬웠던 게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운 게 아니라 요렇게죠. 8,300만 원 손실이 났었던 이유가 비주력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10월 13일 날 강연에 오셔서 어떻게 할까요의 기준에 프라이빗 강연에 10분 딱 참여하신 펜트하우스에서의 강연의 기준에서 10종목 다 정리하십시오 해서 10종목 싹다 날려버린 거예요. 싹 정리해버리고 이날 기준에 하이닉스로 싹다 옮겨버린 거죠. 그리고 애증의 포스코 DX 이번에 아마 정리하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 남기고 압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날 시장 대비해서 이날 시장 2460포인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럼 결론은 60포인트 시장은 빠져 있는데 계좌는 12만 3천원 대비 7천원 올라와 있습니다. 7천원이면은 2천 주니까 1400만원. 그러니까 요 1400만원 손실 만회시키고 그 앞부분에 포스코 퓨처엠 수익까지 감안하면은 이제는 계좌가 다시 원상태로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 차익 실현하실 때 계좌가 2억 3,600이었고 요때가 2억 7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수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계좌 이외에 계좌 좀 있으세요. 자산 규모가 뭐 원체 크시니까 더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 구성만 잘 하셔도 매일매일이 행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사랑 선생님께서도 뭐 자주 질문 주셨고 자주 글을 올려주셨으니까 얼마나 윤정도를 어? 또 윤정도는 상관없어 우리 직원분들을 힘겹겠냐고. 근데 이제는 손실폭들이 예? 마이너스 6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죠. 마이너스 60만 원으로. 이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월말까지 또 내년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기준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셔도 무난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포트폴리오가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이닉스가 일단 없고 아쉽게도 그리고 이제 현대차 비중이 좀 많이 높아요. 굳이 뭐 지금 위치에서 옮기실 필요는 없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쉽게 제자리로 할 거예요. 2월 달에 가입하셔서 4월 달까지 계셨잖아요. 그리고 7월에 다시 오셨는데 8월인가요? 2차 전지 그 엄청난 수익을 낼 때, 그때를 놓치셨다면 이번에는 윤정도가 악을 쓰고 매수 기준을 설정해 드리면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 얘 이제 고점 넘기겠죠.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뭘 어떻게 돼 난리가 나지. 한미반도체 자료 PPT 있으면 주세요. 6만 5,500원에 매수에 나갑니다. 600원, 700원 공방이지만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최대 폭의 10%이지만 우리 공식 포트에는 5% 들어가 있는 거고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비중이 없으신 분들 지금까지도 오기 부리시는 분들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2차 전지 마지막에 못 정리하신 분들 방 안에 두 분인가 세분 계셨는데 이번 상한가 가고 나왔을 그 반등 나왔을 때 그나마 그 자리에서라도 싹 정리했죠. 아까 우리 누구예요? 황태자 선생님 같으신 경우나 이러신 경우는 말 듣고 7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차익 실현했잖아. 그럼 7월 24일보다 25, 26 하루 반나절 동안에 추가 상승이 어마어마했지만 하루 반나절이었잖아요. 바로 그냥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윤정도 실력이면 최고점에 잡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은 그때 잘 정리한 거예요. 그게 포스코 퓨처엠의 53만 원, 에코프로의 130만 원, 다그 가격대예요. 포스코 퓨처엠 53만 원 대비 반토막 나 있어. 에코프로 반토막 나 있고. 근데 우리는 IT로 집중을 해서 오늘도 이 수익에 들어가자마자 또 수익이야. 응? 기존 물량이고. 여러분들 방송 원고에 1회차부터 쭉 보시면 1회차에도 한미반도체 있을 것 같은데 없나? 1회차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이제 그쪽 EBC 쪽에 방송 온 겁니다. 방송 온거 자체가 엔비디아 봐라. 하이닉스 봐라.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의 오더를 받아온 쪽이 누구예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의 오더를 받아온 게 한미반도체라고. 8, 9, 10월 달에.
11월 달 당연히 오더 받겠죠. 또 하나 마이크로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요게 방송화면에 혹시 있으면 이거 다 캡처를 하셔야 돼요, 오늘. 어? 상징적인 것만. 특히 이제 차트 위주로만. 안에 내용이야 뭐 원본 파일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2회차부터 해서는 얘네들이 얼마나 좋은 내용인데 뭐 잘 모르니까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뭐냐면 내일장 공략주에 1순위로 들어가 있던 종목이 뭐예요? 하이닉스, 현대차, LG와 에코프로,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이걸 지워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바보마냥. 응?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는. 우린 지금 맨날 눈눈 안 나. 행복이야. 작가 선생님이 주식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어? 이제 작가 선생님이 2차전지 그 옹호론자의 팬이셨대. 예? 어제도 그 2차전지 얘기하니까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라고. 근데 결론은요. 윤종도 팬인 거지, 이제는. 방송 뭐 일주일, 오늘까지 일주일 했는데 IT에 악을 쓰고 2차전지 7월 24일 날 전략 매도 이후에 또 방송하고 나서 전부 박살. 매일매일 매도하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매수하세요. 한미반도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위메이드 있죠. 한미반도체 있죠. 위메이드 좀 뭐 오늘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응?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응?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하이닉스는 빠진 적이 없죠, 하루도. 어? 요거 일자별로 한번 다 주셔야 돼. 일자별로. 방송국에서 이거 8일 거 빼먹은 거 있죠? 그것도 넣어주세요. 8, 9, 10, 11 해가지고. 그 다음에 8일 거는 이거 원본으로 넣고 9, 10은 방송 화면으로 넣고. 응? 그럼 되잖아. 아니 이 얼마나 행복한 상황입니까? 농담이 아니라. 나는 행복에 겨워서 아주 미칠 것 같은데. 응?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응? 얘기했잖아요. 그 방 안의 분위기라는 건 별거 없어요. 응? 얘기했잖아요. 그 이상한 분들 한두 분이 방 안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 우리 방 자체가 그런 방이 아니잖아. 막말로 수익이 나서 행복한 방인데 누가 뭐 방안을 흐트러뜨리거나 할 이유 자체도 없고 농담이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근데 결론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를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네, 결론적으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어찌됐든 IT를 벗어나고는 우리는 논하지 않겠다. 눈에 아예 보이는 것만 기준을 잡겠다. 벌써 이미 케빈 선생님은 주력 포트폴리오 별도로 갖고 계시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입니다. 별도로 또. 이게 얼마나 행복한 수익입니까? 이런 흐름들을 다 가져가셔야죠. 여기서도 지금 2회차의 기준에 한미반도체 방송화면 갖고 나가야 했나 봐요. 2회차의 방송화면 한미반도체, 3회차의 한미반도체 매수의 기준, 내일장 공략주, 4회차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는 뭐 매일매일. 아우 나 어제 보니까 무섭더라고. 그 공매도 매도하라고 그 김현수 애널 하나 김현수 애널 매수하라고 그거 했다가 그 좀 제가 볼 땐 정신 나가신 분들이 이제 농담에 좀 이렇게 표현 들으면 안 되겠지만 우죽 답답하시면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럴수록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지 증권사 찾아가가지고 그 애널리스트 붙들고 얼굴은 어떻게 알았는지 막 때리고 아줌마가 어?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야 인마 이 매국노야 그래가면서 너 때문에 어? 2차전지 이 훌륭한 2차전지 그거 배터리 걔 대머 아우 그 인신공격하면 안 되지 배터리 하여간에 그 친구 잡아다가 그냥 주리를 틀어야지 그 친구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나 착한 사람들 그 다 그냥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지금 아그라글 쓰고 2차전지 지금 몇 달째입니까? 어? 여러분들 개인이 방안 침체돼가지고 어? 아니 신고가 나오는 종목을 대표님 이거 손절할까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포트폴리오 다 구성해 놨더니 응? IT로 집중해서 싹다 구성해 놨더니 11월 1일, 2일 날싹다 팔아버린 분이 또 있어. 싹 다는 아니지만 22% 팔았죠. 아, 그냥 안 계시는 게 나아, 그런 분은. 4월에 가입해서 2차 전지가 엄청난 수익, 그리고 IT에 이런 엄청난 수익을 어? 다 놓치시는 그런 케이스가 어딨냐고. 요때가 엔비디아 어제 야간이잖아요. 엔비디아 요때가 이제 그 시간의 거래가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가 중간에 안 올려드렸구나.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4%, 엔비디아가 3%, 막 폭등이 나왔었어요. 막판에 이제 파월 의장의 언급 때문에 조금 미끄러진 부분이 있는 거지. 아주 뭐 기가 막혔습니다 어제. 그래서 한미 반도체 기준은 일단은 뭐그 2회차 것을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까요? 한미 반도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일단은 저평가가 아니에요. 위험고지 꼭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서 당하시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힘겨워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별게 없어요. 그냥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좋다 그래서 그래요. 윤정부가 반도체 부분 좋다라고 했잖아요. 어? 근데 막연히 좋다가 아니야. 한미 반도체로 좀 뿌려주세요. 하나 마이크로는 지금 한번 들어갔고, 한미 반도체가 날라가지. 그럼 한미 반도체 뿌려주시면 되지. 루닛의 인공지능 그거 뭐 합산한 거 올려놓은 건 그거 무시하고, 한미 반도체가 지금 장중 6%에 쌩 난리가 났는데, 66,500원이 사상 최대치 신고 건데, 그 라인까지 올라왔는데. 응? PPT도 옛날 거뭐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에 어? 방송하면 이제 여기다 몇 장만 넣어도 돼요. 그죠? 그리고 최근 수익. 응? 오늘부터 다시 좀 직원분들 피곤하겠지만 고삐 이빨이 당길 거예요. 그래서 케빈 선생님이나 이렇게 수익 올려주신 부분들 다 캡처해서 널리 알려야 다른 분들도 같이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응? 우리의 마케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 2차 전지 마케팅 하는 친구들한테 속아가지고 계좌 박살나는 것보다는, 응? 윤정도와 함께해서 2차 전지 그냥 미련 없이 싹 정리하고 차익 실현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IT에서 초대박 수익을 내고 있으면 되잖아요. 저평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런 기준에서, 응? 무조건 따라오세요 하다가 이제 뭐가 침체됐는지, 한두 분 때문에 방한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다시금 이제는 기초부터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5만 5천 원이에요. 상승 잉태 확인형.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따져보면. 그 윤정도는 이 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쉽고,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못하시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것도 어려워하시더라고. 근데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지. 응? 아니, 이게 모나된다고, 이게. 이게 모나돼요, 이게? 뭐 돼요, 이게? 그냥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나서의 추세 강화 아니에요. 무조건 100%다 가지는 못하겠지. 그렇지만 거래가 수반되고, 그렇게 되면서, 응?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래가 수반되면 신뢰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매직까지 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이날의 기준에 57,800원인데 이거 방송하면 딱 캡처하면 되겠죠. 갭 목표 66,000원입니다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요 돌파 갭이 위로 가야 돼. 예. 73,000원으로 목표 주가 넘겨드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캡처한 거야.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배터리가 어? 배터리 아저씨가 삼성전자 팔고 한미반도체 팔고 거품이니까 팔고 나가세요. 2차 전지 몰빵하세요. 한그 한미반도체인 거예요. 근데 연일 내리 신고가를 내려요. 그 이유는요? 말씀드렸죠? HBM에서부터 따져와야 돼요. HBM에서부터 응?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형성돼 있다. 그 실적 범위가 지금 이렇게 연동돼 있다. 우리의 살 길은 뭐다? 반도체뿐이 없어요. 응? 아니, 농담이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은 반도체야.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어제 PPI, CPI, PPI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CPI, PPI 좀 넣어주세요, 오늘. 그렇게 해서 원고, 하여간 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차분히 할 텐데 말씀드리는 내용은 작업을 해주시는 그 기준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주시고, 자, 요 기준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긴축, 요 부분에 이제 CPI, PPI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I, CPI and PPI 전망 및 해석 됐죠? 국내 증시 전략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따른 갑자기 그래서 밀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하락이 뭐 급락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 유가는 반등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어쨌든 요 상태의 기준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CPI, PPI 앤드 PPI 추후 전망 이런 거 뭐 살만 좀 붙이면 되겠죠. 뭐 요거는 뭐 나온 시간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전망 및 전략 이렇게 하고, 여기는 2차전지를 또 해야 되나? 간단하게만 합시다. 그래서 2차전지 기술적 분석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기준 공매도에 대한 기준부터 보고 2차전지 기술적 분석을 하면 되겠네. 공매도 금지 첫 주 추후 전망 시장 상황 됐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준이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한 추세 기조 지속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어찌됐건 기존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업체 기준이죠. 근데 이제 그쪽에 급등 후 주간 단위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반도체 탑픽 종목 요 기준에 교육 기준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를 여기서 할까요?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HPSP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HPSP 그리고 HPSP 같은 경우에도 그 전략 내용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표작업
부분에 기존 요 표작업 한번 정리를 한번 하세요. 응? 이런 내용들 우리 문자 나갈 때 있는 내용들 있죠. 그거 한 번씩 정리를 해서 활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HPSP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근데 HPSP는 뭐 나중에 이 종목을 녹화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 부분도 대단히 그 특화되어 있다라는 자체가 그런 이제 삼성전자 쪽의 기준. 한미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수주. 그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이 됩니다. HBM이.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HPSP 주성? 주성으로 할까요? 좀 이따 뭐 차트가 나와야 되긴 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주성의 기준에서도 3분기 실적 있죠. 그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증가한 거에 대해서 컨센서스 증가 여부 요거 예전에 임 팀장이 그 작업해 주던 그런 맥락 그 기준에서 좀 해주시고 하이닉스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거래 500만 주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쿠 LG화학이 또 너무 깨지네요.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은 한미반도체를 아시는 거예요? HPSP가 HPSP 그리고 위메이드 하나마이크론 어제 기준이었죠? 그러면은 어제 기준에 복귀 하나마이크론을 그다음 주성 엔지니어링을 일로 밑으로 넣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복귀 교육은 HPSP 복귀 교육 뭘로 해야 돼? 어제 종목에서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어제 복귀 교육은 하나마이크론. HPSP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마이크론 쪽에 복귀 교육을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이런 식으로 하나 좀 만들어 줘 보세요. 두개 넣어놨는데 HPSP나 한미반도체처럼 그게 불편하다 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아예 그 다운실을 시킬 테니까 HPSP 하나마이크론 고점 대비 조금씩 이제 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에 HPSP 하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넣고 주성 엔지니어링 일곱 글자인가요? 그리고 위메이드 오픈을 하고 위메이드 오픈할까요? 위메이드 오픈으로 갈까요? 뭐 어떻게 할까? 하이닉스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위메이드 그럼 한 종목 정도를 아하 루니 해외 변동률 거래 대금은 어떤가요? 어제처럼 그 최상위로 올라와 있지 못하긴 한데 오늘 문자를 내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죠. 거래는 일단 30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우리하고 조금 안 맞아요. 지금 10시 반이니까 벌써. 결론적으로 복귀 교육 이쪽이 돼야 되겠네요. 어쨌든
반도체 부분을 루닛. 2차전지 반도체의 하이닉스. 뭐 요건 뭐 제가 나중에 순서 정하고 루닛이 시가총액이 좀 우중 때문에 착시현상이 좀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얘하고 위메이드하고 요 정도로 그냥 그대로 가져갈까요? 한미반도체 요거는 장 막판에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IT에 여전히 집중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해서 하여간에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시고 일단 뭐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서 올립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체가 이제 11월 포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1월 포트가 하이닉스가 55%, 현대차 25%, LG화학, 한미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LG화학의 손실이 IT의 수익을 까먹고 있고 또 IT의 그 수익 범위가 LG화학의 손실을 방어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구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IT를 주력으로 잡았을 때 IT가 오히려 또 눌리고 쉬어가는 구간이 형성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이제 뭐 아무래도 윤정두가 알아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잘 긍정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텐데 일단은 하여간에 그 한 종목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도 무리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는 이제 분산, 당연히 분산 투자, 분산 매매 기준 설정,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의 하이닉스 기준이 133,500원. 그게 이제 52주 고가예요. 그 정도야 뭐 두건 들면 오늘도 나그 자리 오늘도 올라갈 수 있어요. 3,000원 뭐 3,500원 해봐야 여기서 뭐 2% 때뿐이 더 됩니까? 2.5%? 그뭐 웃기는 거지. 예? 그래서 단순하게 놓고 보시면 돼.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뭐요 기준에서는 9월, 10월 포트까지 있었는데 11월에는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거래 터져 있는 쪽에 좀 집중하자는 의미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준의 비중을 조금 줄여놨는데 하여튼 좀 아쉬워요. 실적이나 모든 게다 뒷받침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LG화학도 좀뭐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까지 또 형성이 돼 있는데 2차전지 쪽에 이번에 엄청난 탄력에 크게 연동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만 지금 뭐또 속수무책 무너져 있죠. 이런 부분이 빠르게 안정화 되기를. 그래서 주력 비중에 이것도 이제 좀 줄여놓을게요. 15% 비중으로 설정을 해놨었으니까 요 기준으로. 그리고 얘는 하이닉스는 55%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한미반도체 5%인데 얘도 공식 포트에서는 이렇게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이제 뭐 비중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한 이후에는 주성처럼 이렇게 비중을 설정을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HPSP 그리고 벌써 얘도 뭐 37,800원으로 다 돌려놨고 얘 한번 두들겨 맞고 올 때면 정신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 마이크론도 32,700원까지 형성이 돼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은 32,200원 형성이 돼 있고 네이버의 기준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5%의 기준에 유지하면 대처를 할게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오든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되든 했을 때 정리하고 나오겠습니다. 거래가 이제 다시 둔화돼 있기 때문에 혹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 수수료 빼고 나오시든 아니면 뭐 고자리다 혹은 일부의 손실이다 그러면 압축하셔도 돼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평단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위메이드 기준에 일단은 단계 5%의 기준에서 지금 58,200원 5% 비중 식품편의점 편입. 그다음에 루닛의 경우는 어제 차익 실현 이후에 10만 원이 이탈됐고 10만 원 위쪽 한참 위에서 차익 실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인데 오전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문자 안 나왔어요. 또 출렁거림도 컸고 지금 기준에서는 뭐 교육 정도에서만 코멘트 정도만 할게요. 우리 종목으로도 충분합니다. 괜히 뭐 지금은 그런 분위기에 분이 안 계시지만 또 루닛 매수 가능합니다 이러면 아 루닛 또 손절할까요? 아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아무리 유치원생이어도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 일부를 진행합니다 했을 때 뭐 항의사 들어가셔서 질문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유 뭐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뭐 지금 이 좋은 장에 이 좋은 분위기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합류를 하세요. 합류를 하셔가지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공식 홈페이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오시고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기준에 함께 합류하셔서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함께 진행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